오늘 이슈는 화폐 단위 커피 챔피언 필리 차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어떤 분야냐고요? 스타 중에 스타, 바리스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미국 보스턴에서 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WBC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55개국 바리스타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한국인 전주현 씨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WBC는 커피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국가대표 바리스타들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두고 경연을 벌이는데요. 한국인이 우승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지난해 우승자인 폴란드 바리스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우승자 라는 기록도 세웠어요. 더불어 전주현 바리스타가 소속된 부산 모모스 커피도 주목받고 있대요. 부산나들 챔피언의 커피 마셔보면 후기 좀 알려주세요. 이 사진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베트남전 참상의 한 장면, 1973년 필리처상을 수상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필리처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상이에요. 특히 사진 부문이 유명한데요. 이번에 2019년 수상자들이 발표됐습니다. 예멘의 비극적인 기근을 담은 워싱턴포스트의 포토그래퍼 로렌조 투구놀리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을 취재한 로이터 사진팀이 선정됐어요. 그리고 이 팀에는 한국인 김경훈 사진기자도 있습니다. 이분이 찍은 사진, 미국 국경지대에서 최루탄을 피하는 이민자 가족의 모습인데요. 이 생생한 사진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태의 절박함을 제대로 알렸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입국 금지 정책을 비판할 때마다 쓰였고요. 예전에 서울에서 필리처상 수상작 사진전이 열린 적도 있는데요. 아, 다음엔 또 언제쯤 할까요? 보고 싶습니다. 아메리카노 3.0, 카페라떼 3.3 메뉴판에서 많이 봤죠. 왜일까요? 3,000원 이렇게 쓰면 0이 너무 많아서 자리 차지하잖아요. 어차피 0밖에 없으니까 날려버리면 보기도 깔끔하고 계산도 좀 편해집니다. 그런데 아예 우리나라 화폐 단위를 이렇게 바꾸면 어때? 하는 제안이 나왔어요. 그것도 한국은행 총재한테서요. 리디노미네이션, 쉽게 말해 돈 단위에서 0을 떼는 화폐 개혁 방법인데요.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고 겉모습, 즉 단위만 줄이는 겁니다. 돈 없는 우리한테는 뭐 0 몇 개가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가 통계로 가면 억, 조, 심지어 경 단위까지 쓰입니다. 계산이 터지겠죠?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62년도에 마지막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사이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했으니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1달러 환율이 4자리인 나라도 OECD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죠. 그래서 단위를 현실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맞추자 하는 게 찬성 측이고요. 반대 측은 새 돈 찍고 시스템 갈아엎으려면 비용이 엄청나다. 단위가 바뀌면 저렴해진 것처럼 보여서 물가 오르기 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돈에 관한 거잖아요.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네요. 여러분, 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음껏 즐기시고 일사F도 즐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 내일 봐요.